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루키 더 바스켓이고 김영현 기자라고 합니다. 네, 여기 그또 전자랜드 팬분들 계신데 또 김낙현 선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자랜드 김낙현입니다. 네, 오늘 또 유관중 경기로 풀려서 팬분들이 또 직관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유관중 경기 해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이제야 좀 이제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, 그 전에 무관중일 때는 연습 경기 하는 느낌이었는데, 오늘은 너무 재밌게 경기한 것 같아요. 또 팬분께서 오늘 또 수훈 선수 인터뷰하실 때또 아이싱을 하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부상은 괜찮으신지 물어보시네요. 네,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. 내일 경기에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또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수가 다 바뀌었는데 좀 외국 선수들과의 호흡은 어떠세요? 외국 선수들, 국내 선수들이 원하는 걸 말할 때,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우리 외국 선수들은. 헨리나 에릭이나 좀 네.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, 뭐 스크린을 어떻게 걸어줬으면 좋겠다, 뭐 이렇게 뛰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친구들은, 오케이, 알겠다고,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, 또 그렇게 하니까,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, 뭐좀 호흡이나 뭐 이런 건 쉽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 뛸 때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. 이제 김낙현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주시면서 이제 팬분들이 켐바 낙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혹시 또 켐바 낙현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감사한데, 제가 네. NBA를 파이널밖에 안 봐요. 그래가지고 켐바 워커라는 선수들이 올라가지고 네. 뭐좀 그렇긴 하지만, 그래도 그런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는 저에게 그래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강혁 코치님이 올 시즌에 새롭게 합류하셨는데, 강혁 코치님은 좀 어떤 부분을 코칭을 해 주시나요? 시합 전이나 시합 후에, 시합 전에는 이 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,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, 너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된다, 이렇게 딱 말해주시고, 또 시합 후에는 오늘은 뭐가 안 됐고, 뭘 잘했고, 이거를 딱 집어주세요.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할 때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이대현 선수가 춤을 췄다고 하는데, 그 이대현 선수의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. 아니, 춤을, 좀, 왜 그렇게 췄나 모르겠어요, 저는. 춤을 좀, 네. 좀 열심히 추지. 대현이 형이 춤을 못 추는 게 아니에요. 잘 춰요, 잘 추는데. 오. 오늘 시합도 많이 뛰고 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좀더 열심히 쳐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또 춤을 잘 추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또 루키 더 바스켓에서 한번 검증하러 가봐야 되겠네요. 그렇지, 한번더 시켜야 돼. 네네. 한번더 시켜주세요. 그리고 또 김낙현 선수 유동 감독님 인터뷰에서 김낙현 선수가 김낙현 선수를 국가대표로 만드시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할 그건 없는 것 같고요. 일단 감독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고, 저는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잘 이행하려고 하고, 저에게 주어진 뭐 게임 리딩이나 뭐 패스나 공격에 있는 부분에 좀 네.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이다 보면 그게 또 국가대표로 갈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, 매 경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김낙현 선수도 태극마크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나시죠? 그렇죠. 모든 운동선수가 그거는 욕심이죠. 욕심이기도 하고,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하고, 그렇죠.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제 다른 선수와 달리 유동 감독님을 별로 안 무서워하신다고.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의 레이저를 보면은 좀 다들 무서워하시던데 감독님 좀안 무서워하시는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?
아니면 좀 키가 좀 비슷하셔서 혹시 좀 친근함이 있으시다거나. 아니, 그건 아니고, 네네. 뭐랄까, 레이저를 받아도 감독님은 항상 다음 거 미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, 뭐 다음 거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, 열심히 해라, 이렇게 하시거든요. 네. 저는 뭐 미스를 해도 그렇게 크게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미스를 하면 미스를 하는 거고,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,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훈련할 때나 코트 밖에서도 장난도 편하게 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무서우신 분은 아니고 먼저 장난도 쳐주시고 되게 재밌으세요. 또 팬분께서 전현우 선수가 또 고려대 후배잖아요. 네. 네, 전현우 선수의 요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. 아주 좋죠. 아주 어떻게 보면 형이기도 하고 팀 동료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비시즌에 뭐 새벽 훈련도 하고 오전에도 슈팅 연습을 진짜 무빙 연습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개막전부터 슛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. 또 지난 시즌부터 상당히 좀,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, 올 시즌에는 또 개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작년보다 더 잘해야죠. 오, 항상 저는 네. 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. 작년보다는 또 잘하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특별히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실까요? 어떤 뭐 2대2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올 시즌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. 뭐 공격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없는데 이제 네. 패스적인 부분, 어시스트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말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수비에서도 좀 1대1에서 좀 뚫리지 않는 그런 수비력을 좀 갖춰 나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또 내일 경기 있으신데 좋은 활약도 하셨으면 좋겠고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 또 켐바 낙현과 이렇게 또 밤에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, 또 팬분들께서, 전자랜드 팬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. 중간중간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, 김낙현 선수 부상은 괜찮다고 합니다.